제가 있는 곳은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인데요. 오늘부터 1박 2일간 ICT 창의 캠프가 열립니다. 이번 캠프의 목적은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교육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청소년과 학부모로 이루어진 70여 명이 참여해서 과학융합 교육과 소프트웨어 체험이 진행됩니다. 이곳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무한 상상실. 상상만 하던 것들을 직접 보고 느끼며 신이 난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의 지능과 창의적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통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자신만의 게임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6월 정보문화의 달을 맞이해서 준비한 ICT 창의 캠프는 정보통신 및 과학교육에 대해 우리 아이들의 흥미를 높이고 진로탐색에 대하여 관심과 인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ICT 캠프는 중국, 몽골, 태국, 일본 등 아시아권 다문화 가정 가족이 선발되어 치러집니다.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뽐낼 시간. 오늘 골든벨을 울릴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모두 파이팅입니다. 드디어 ICT 골든벨의 주인공이 탄생했네요. 너무 유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애들도 많이 배웠고 엄마들도 오랜만에 가슴도 가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즐거운 시간이 지나고 알찬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다음날 과학꿈나무들은 과학관에서 신기하고 재미있는 체험활동을 했는데요. 들어가보고 움직여보기도 하고 너무 재미있어 보이죠? 키친사이언스 시간에는 실생활에서 찾기 쉬운 간단한 준비물로 과학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실험을 진행했고, 무한 꿈틀이 만들기 시간에는 온 가족이 함께 거대 피라미드를 만들어보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오늘은 정말 여러 가지 체험해서 엄마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선생님들 너무 잘 해주셨고 체험도 많이 하고 정말 재밌었어요.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다양한 과학학습을 마친 참가자들은 부푼 꿈을 가슴에 담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